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를 오징어라고 밝힌 어떤 아저씨, 그리고 이런 오징어를 지키기 위해 발악, 미친 망상을 하는 그런 아줌매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그 옛날, 한 25년 전에, 그 첫사랑을 아직까지 들먹이면서 하루하루 사람 피를 말리는 마누라. 이 여자야, 날좀 봐. 오징어야, 오징어. 원제, 오징어 지킴이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습니다.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징어 지킴이 아내와 큰 갈등이 있고, 결국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 써봅니다. 함께 볼 거예요. 일단 저는 40대 가장이고 아내하고는 같은 초중고를 나온 동갑내기 동네 동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 둘을 키우고 있죠.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5, 6년 정도 어떤 여학생 이하 A라고 할게요. 얘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되게 유명한 애였는데 주제도 모르고 좋아했던 거죠. 뭐몇번 고백도 해봤지만 매번 대차게 차여서 사귀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요.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동네에 남게 됐습니다. 이후 아주 가끔 동창들을 통해 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 그래봤자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특히 나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하늘에 맹세컨대 얘를 그리워하긴커녕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참고로 저희 아내도 같은 동네에 또 동창이라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죠. 제가 A를 좋아했고 들이대다 까인 거를 다 봤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고졸이고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진짜 밤낮으로 가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와 같은 고졸로 동네에 남은 동창이자 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현재 저희 부모님들은 은퇴, 가게는 저 혼자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요즘 불경기 아닙니까? 원체 심하죠. 그래가지고 가게 매출도 거지 같아서 그나마 하나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정말 죽어라 저 혼자만 일을 합니다. 영업 시간도 늘렸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 오지게 많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런 저에게 아내가,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아침부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A가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친정, 즉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고향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엄마 집으로. 근데 저희 부부가 A랑 연락을 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가 의아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말을 하니까 반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쩌다 이혼을 했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기서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뭔데? 아니, 이혼 사유가 왜 궁금한 건데? 그래,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A한테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지? 이럽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혼 사유가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혼했다니까 안 됐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알아듣게 설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됐다 이러고 말았어야지. 왜 어쩌다 이혼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하냐며 더 난리를 쳐요. 아니, 요즘 안 그래도 겨우 4시간 자고 출근하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이런 말꼬리까지 잡으니까 기분이 진짜 거지 같은 겁니다.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피곤한 사람이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러듯 아니고 네가 오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더 발악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첫사랑이 이혼하고 집에 왔다니까 막 걱정되고 그렇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제가 한말 어디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예? 사실 아내가 평소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막 빈정대고 급발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아니 뭐야?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괴랄해요. 예? 40년 넘게 친구였는데 처음 봅니다. 워낙에 바빠가지고 그냥 일단 됐다 하고 말 자르고 나왔는데요. 집에서 계속 짜증내고 큰애한테도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큰애가 전화로 엄마 왜 저래? 아빠 혹시 바람 폈어? 이런 소리까지 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웃는 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애가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와, 우리 엄마 완전 오징어 치킨이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순간 이건 또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 물었더니 오징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들었는데 솔직히 나보고 오징어라니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아니 그냥 오징어 지킴이라는 말이 딱 맞더군요.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래요. A가 이번 동창회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갈 거지? 그렇게 보고 싶냐? 등등등. 또 출근하는 사람 붙들고 살살 시비를 거는데 결국 폭발했어요.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벌써 25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첫사랑 따위나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로 사는 게 그리 한가해 보여? 어? 그래! 너는 집에서 혼자 온갖 망상하는 거 보니까 한가해 보이긴 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어? 할게 없으면 지금 나랑 같이 나가가지고 가게 일이나 좀 도와라. 이랬더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며 갑자기 엉엉 울어요. 아니 왜 울어? 20년이든 30년이든 내 남편 첫사랑이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신경 안 쓰는 여자가 어딨어? 야, 진짜 환장하고 사람 돌겠어요. 막말로 A랑 저 우리 두 사람이 뭐 잠깐이라도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제 짝사랑에 둘만의 추억 같은 게 있을 턱이 없는데 그런 걸 딱히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아예 아무 관심도 없고, 아니 되레 이런 경우 더 불쾌한 쪽은 남편인 제쪽 아닙니까? 그리고 A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러는 걸 알고 있다면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듣기로 전 남편이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아무튼 사짜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아니, 촌동네 작은 가게를 하는 고졸 유부남이랑 이렇게 엮이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기는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말 그대로 하면서 따졌더니, 그러면, 그런 남자랑 사는 나는 뭐야? 나랑 달리 A는 네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아예 급이 다른 여자다, 이거야, 지금? 이러면서 울고 불고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는데, 와, 정말 진정한 사랑 아니었으면 싸대기를 아니,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의붓증 환자 같아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여하튼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사람을 들들들 볶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누가 이상합니까? 혹시 제가 정말 배려심 없이 대처를 잘못한 겁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준 거냐 이거예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내랑 같이 볼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을 제대로 설명 못하겠고 여기 글 올리면 다른 여자분들이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그 이유를 찰떡같이 설명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왕이면 기혼 여성분들의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일단 저는 쓰니 부부가 원하는 결혼 10년 차 여자입니다. 보니까 쓰니도 쓰니지만 A 입장에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억도 잘안 나는 옛 동창의 아내가 본인을 이렇게 잠재적 내연녀 취급한다는 거. 어우, 소름 돋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 2번. 야, 이 미친 옆에 너야. 짓고 설교해서 시간이 천하마 돌지. 그런 미친 망상할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 남편 일을 돕든지, 그게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어와. 그안 그래도 힘든 사람 붙들고 아침부터 이게 뭔 짓거리야, 이씨. 3번.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쓰니 아내는 그냥 미친 여자입니다. 지 혼자 이러는 것도 소름인데, 바쁜 남편 붙들고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것도 그지 같고, 그리고 자식한테도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와, 돌았나,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데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그 와중에 나와서 일해라 이러니까 울긴 또 우는, 왜 질질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꼴 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차고 자빠졌네. 에? 옌병. 4번. 야, 있지도 않은 일로 망상하는 것도 미친 거지만, 어린 자식한테 지 아빠 나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가스라이팅 시전한 거 진짜 소름 돋는 부분 아니냐 이거? 어? 아빠가 해명 안 했으면 딸은 뭐라고 여겼을 거야? 쓰니, 이대로 괜찮겠어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는데요? 5번. 쓰니 너무 불쌍하다. 처자식 제대로 먹여 살려보겠다고 하루 4시간씩 자며 피똥싸기 일만 하는 사람인데, 아내의 탈을 쓴이 악마 새끼. 이 거지 같은 게 망상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 이 아줌마야. 6번. 남편은 자식도 있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하루하루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데 아내라고 하는 게 이딴 미친 생각이나 차하고 자빠졌다니. 나도 아내고 여자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같은 여자면 무조건 지편 들어줄 거다 이거야 지금? 아줌마 어림없어. 너 미쳤어요. 7번. 나도 여자인데 이건 도저히 여자 편못 들어주겠다. 집에서 쳐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요. 일이나 뭘 해. 맨날 띵가띵가 쳐 노니까 세상 편하고 좋지. 쓰니 첫사랑이 엄청 이쁜가 봐요. 그래서 열등감이 오지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일할지 하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로 된 개막장 망상극 시작될 거예요. 두고 봐라. 8번. 그냥 쓰니 아내는 원래부터 A한테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했으니 이전부터 본인이 그 A보다 모자라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고, 심지어 본인 남편도 그런 A한테 들이대다 까였으니까. 그렇게 A가 안 받아준 남자, A는 줘도 안 가질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한 자신이 되게 낮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기에 본인이 바란 반응은 A, 그게 누군데? 아,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당신뿐이고, 당신만이 내 유일한 사랑이야. 뭐,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 열등감이 조금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쓰니 반응이 시큰둥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원하는 대답을 드리려고 긁어보는 겁니다. 아마, 쓰니 안에 본인 스스로도 개 오바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끌끌끌끌. 9번. 반대로 쓰니 아내가 첫사랑이 되게 그리운가 봐요. 지가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남편을 쥐잡듯 잡는 거지 뭐. 깔깔깔깔. 이 정도면 물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뭐 괜찮을 거라 보는데, 이게 이제 뭔가 나타났잖아요.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부정망상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리 돼버리면 그땐 늦습니다. 제가 부정망상을 조금 아는데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뭔가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이 되면 의심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아니 이 사람이 나 몰래 누굴 만나나? 아니 이 여자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 정황이 보인다면.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망상이 돼버리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을 해버려요. 바람 피는 거 아냐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네가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보통 사람은 의심을 하다가도 그게 아니라는 정황이 확실히 드러나면 의심을 거두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어우,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근데 부정망상이 걸리면 그거를 부정합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봐요. 그건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처음 생각한 그 부정이 무조건 진리고 옳아요. 그 어떤 걸 들이밀어도 안 됩니다. 치료받으러 병원 가자 그러면 그걸 핑계로 그 의사 혹은 그 병원에 있는 누군가와 사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걸 핑계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장담하는데, 옛날에 그 영화 타짜에 보면, 아우 저 사람 하나님도 못 말려, 이런 대사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마 신도 못 말릴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조차도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위한 도구로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정망상, 의붓증, 의처증이에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정신병 중에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이거라고.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갈라설 준비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